2021년 9월 전세계 모든 이들을 TV 모니터 앞에 8시간 동안 죽치게 만든 드라마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 약 3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관련된 모든 것, 이번엔 누가 등장하고 어떤 게임이 나오고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싹 다 까보는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6월 18일 공식 공개된 캐스팅 발표 영상, 여기엔 이번 시즌2에 출연하게 될 새로운 배우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 배우는 임시완. 2014년 미생을 시작으로 변호인, 타인은 지옥이다, 불안당, 트레이서, 비상선언 등의 작품을 통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배우인데, 얼마 전 공개됐던 넷플릭스 작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선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서요. 액정이 깨졌네요. 3일 걸렸어. 이렇게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를 연기하게 됐고, 이제 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작품에선 어떤 사연을 갖고 등장할지, 이번에도 사이코패스를 연기할지. 첫 번째로 공개된 시즌2의 새로운 배우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강하늘. 이미 연기 하나만큼은 검증받고도 남은 선배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요. 배우 강하늘이 옷겜에 등판합니다. 장그레랑 장백기 다시 만나냐? 강하늘은 지난 2019년 동백꽃 필 무렵 이후 사실 이렇다 할 흥행작, 비교적 엄청나게 인상적인 캐릭터는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이번 옷겜에선 이렇게 시니컬한 얼굴, 모르긴 몰라도 벌크업도 좀 한 것 같고요. 임시완과 비슷하게 선과 악의 얼굴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배우인지라 이번 작품에선 우리 하늘찡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또 어떤 연기를 보여주게 될지, 다시 한번 장그레와의 케미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 배우는 전재준. 아니, 배우 박성훈. 네, 사실 지난 더글로리의 전재준으로 인지도 천장을 뚫어버린 배우인데, 더글로리에서 전재준으로 보여줬던 특유의 연기 덕에 각종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옷겜판에서도 정말 상당한 존재감과 연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이번 작품에서도 빌런을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의외로 정말 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이번 시즌2의 세 번째 캐스팅이었고요. 네 번째 배우는 양동근. 우리 동근이 형이 떴습니다.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죠. 동근이 형 또한 거의 30년 가까이 연기 활동을 한 장수 배우인데, 사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시즌2에 합류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하차해버리면서 이 형의 연기를 또 어디서 봐야 하나 싶었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작품 하나를 만나버렸죠. 사실 딱 봐도 빌런 같지만 과연 이번 옷겜에선 이 형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어떤 미친 연기를 보여줄지도 너무 기대됩니다. 나 진짜 이때부터 팬이었어. 네, 캐스팅 선공개를 할 만큼 정말 미친 라이너,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캐스팅 라인업인데, 그간의 작품들에서 각자가 보여줬던 연기, 또 각자만의 캐릭터들을 이번 오징어 게임에선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될지 캐스팅 너무 마음에 든다. 한편 지난 시즌에 이어 그대로 등장하는 캐릭터, 주인공 성기훈, 프론트맨 이병헌, 황준호 역의 위하준, 우리의 딱지남 공유까지 참가자들의 섭외를 담당하는 이 양봉남의 경우 이번 시즌2에선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훈의 참가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황동혁 감독이 직접 밝힌 비하인드에 따르면 이 양봉남은 사실 옷겜의 진행 요원 출신이고 조직의 신임을 얻은 후 밖에서 일하는 캐릭터라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시즌2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이 게임장 안에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프론트맨과 황준호. 이들은 사이좋게 총 한 발씩을 때려맞은 형제로, 황준호는 이번 시즌2에서도 이 집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단순히 경찰 신분이 아닌 프론트맨의 동생으로서 다시 형을 만나 이곳에서 형을 빼내기 위해 어떻게든 게임 내부에 진입하려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훈이 형. 당연스럽게 기훈이 형은 다시 이 게임에 참가할 것이고, 시즌을 이어나가려면 다시 한번 그 우승을 차지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456억 곱하기 2 912억 시발 기훈이 형, 그 정도면 그냥 저기 하와이 가서 살아. 하지만 성기훈의 목적 자체가 돈이 아닌 이 집단의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기 위해 진실을 파내려는 캐릭터로 등장할 것이고, 때문에 이번 시즌에선 이 게임의 배우, 그러니까 프론트맨의 대가리인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1에 등장했던 게임은 총 7개. 먼저 번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딱지치기. 선생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주인공 기훈처럼 돈이 없고 또 사연 가득한 참가자들을 이 커피 잘 탈 것 같은 형이 직접 모집하고, 너 이리 와. 나 면상 일인데, 이씨.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빵에 바로 이 딱지치기. 두 번째 게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을 가장 잘 알렸다 말할 수 있는 게임. 뭐냐? 존나 이상하게 생겼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분 안에 소녀 로봇 영희의 눈을 피해 무사히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이 두 번째 게임. 네, 오징어 게임의 섬뜩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낸 게임이기도 하죠. 세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 10분 안에 달고나를 정확히 떼어내야 하는 게임으로 이 주인공 기훈이 비기를 알아내며 가까스로 생존한 게임이기도 하죠. 두 번째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달고나 값이 폭등했다. 네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 이렇게 10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 팀을 절벽 끝으로 추락시키는 게임으로 그야말로 참가자 1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게임. 시즌1의 유일한 단체전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 2인 1조로 각자 구슬 10개씩을 가지고 7, 80년대에 유행하던 구슬치기 혹은 홀짝 게임을 하는 방식인데 하나 남았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게임의 방식이 결국 데스매치라는 것이 알려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참가자들의 유대감이 아주 와르르 무너졌죠.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여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 16분 안에 18칸의 다리를 진화 통과하는 게임으로 주요 인물들이 사망하고 또 명장면까지 남겨준 게임이기도 합니다.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 마지막 일곱 번째 게임은 이 작품의 제목 오징어 게임. 결국 주인공인 기훈과 상훈과 남게 되었고 기훈이 상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킨 시즌1의 게임들. 그렇다면 시즌2엔 어떤 게임들이 등장할 것인가? 일단 지난 시즌1과 같이 이 동일한 형태의 전래놀이가 나오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인 숨바꼭질, 술래잡기, 말뚝박기, 닭싸움,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등 이런 전래놀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 숨바꼭질이 나오게 된다면 참가자들이 활보할 수 있는 광활한 배, 지난번처럼 시각적으로 팬들을 사로잡는 정말 여러 공간들이 등장해야 할 것이고 이 술래와 참가자를 구분하기 위한 복장, 또 은원패를 위한 각종 요소들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잠깐만, 아 철수가 술래로 나오는 거 아니야? 술래잡기 또한 엄청나게 광활한 배, 또 술래를 따돌리고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시즌2에 합류하는 배우들을 봤을 때 이들의 피지컬과 운동 역량에 따라 정말 재밌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에 이 술래잡기, 숨바꼭질 두 게임을 하는 과정에선 영화 배틀로얄, 헝거게임 속 함정이나 지형지물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뚝박기는 시즌2의 팀전, 대략 4대4나 5대5 정도의 팀전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오겜답게 이 말뚝박기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더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따라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임이라 따라하기 방지 차원에서 제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외 닭싸움, 공기놀이,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등 이 시즌1과 같은 전래놀이들이 하나 이상은 꼭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1편의 구슬치기처럼 반전 요소가 숨겨져 있고 이를 이용한 팀플레이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공개된 이번 시즌2의 시놉시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즌1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되기까지는 단 12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훈이 돌아옵니다. 프론트맨이 돌아옵니다. 딱지를 든 양봉남도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욱 새로운 게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라는 글을 황동혁 감독이 직접 남겼는데 이번 시즌2는 전작보다 3화가 줄어든 총 6부작 공개, 촬영은 오는 7월부터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시즌3와 동시에 제작될 예정이며 총 13부작으로 제작된다는 내용 또한 공개됩니다. 네, 시즌2는 6부작, 시즌3는 7부작으로 공개된 셈이죠. 지난 시즌1의 제작비는 총 253억, 이는 배우들의 개런티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지만 이번 시즌2의 제작비는 무려 1000억, 그리고 이 제작비 1000억 안에 배우들의 개런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기훈이 형은 이번 시즌2에 해당 10억을 받는다는 보도가 공개됐었는데 사실 드라마의 위상이나 이 기훈이 형의 역할로만 봤을 땐 우리 기훈이 형 456억 받아도 될 것 같아. 정말 역대급 스토리와 캐스팅, 블록버스급의 스케일을 보여주게 될 시즌2, 옥겜이 다시 한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을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내년 공개됩니다.